안녕하세요. 프랑스 와이어입니다. 오늘은 프랑스의 코로나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11월 한 달 동안 모든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는 전면 봉쇄를 시행했었는데요. 28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에 들어갑니다. 일단 1단계로 28일부터 모든 상점들이 다 오픈을 합니다. 그리고 2단계는 12월 15일부터 지역 간 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대신 9시에 통행금지는 계속 시행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1월 20일에 레스토랑, 바, 술집까지 다 오픈할 수 있는 봉쇄 완전 해제를 시행합니다. 한 달 동안 집 안에만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요. 한 달 만에 상점들이 문 여는 시내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밖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. 현재 프랑스 모습은 어떤지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프랑스인들이 고대하던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. 프랑스 사람들이 서점 문 닫는다고 엄청 항의를 했었거든요. 자기네들한테는 책이 필수품이라고, 왜 필수품인 파는 상점인데 문 닫냐고 막 그랬었거든요. 에르메스 줄 서 있는 거 처음 봐요. 처음 프랑스에서. 이게 지금 루이비통 줄이야? 장난 아니네. 엄청 길다. 프랑스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전 4주 주말이 1년 매출 중에 12%라고 해요. 12%. 10일도 안 되는 그 주말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봉쇄 풀어달라고 정부한테 항의를 한 거고, 결국에는 정부가 아직 프랑스 코로나가 진정이 된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. 참고로 지금 레스토랑하고 바는 계속 1월 20일까지 지금 문 닫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배달이랑 포장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.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계속 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기네들은 왜 안 풀어주냐. 1년 중에 매출이 거의 지금 집중이 돼 있을 거니까. 충분히 이해는 뭐 되는 상황인데. 보르도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마스크 다시 한번 단돌이 하고. 지금 재밌는 게 지금 위에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측 통행하라고 아예 지금 선도 그어놨네. 선도 새로 그어놓고 표시를 해놨어요. 백화점도 드디어 열었습니다. 보르도에 유일하게 백화점 하나 있거든요. 라파에트 백화점 있는데 어제까지 문 닫아 있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또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라. 그래도 자라는 매장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들어가네. 뭐 특별히 줄 서는 건 없고. 여기가 유럽에서 단일 쇼핑 거리로는 제일 긴 쇼핑 거리인데 어마어마합니다. 와, 세포라 줄이 어디까지.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. 지금 보르도가 이 정도면 내 생각에 파리는 또 어떨지 훨씬 심할 것 같은데. 지금 저쪽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저 시청 쪽인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백 명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. 천 단위는 확실히 넘어갈 것 같고. 확실히 지금 여기 구시가지 쪽인데 구시가지 쪽은 식당하고 바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네요. 이쪽은 사람도 많이 없고. 그지? 여기 완전 제 단골 와인바인데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와인 판매만 하는, 그러니까 와인샵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. 어떻게든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빨리 이제 풀려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. 확실히 조용하죠. 여기 지금 다 레스토랑인데 다 문 닫았어요. 다 문 닫아서 이 골목이 아주 조용합니다. 아까 저 골목은 사람이 진짜 드글드글한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살짝 제가 안에 보니까 셰프님께서 이 안에 배달이나 아니면은 그 포장 판매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. 저녁 거를. 지금 레스토랑들도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금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여기도 평소에는 엄청 북적북적거리는 광장인데 뭐 아무도 없죠. 원래는 테라스 다 깔려있고 사람도 엄청 많은데. 저기 나무도 이쁘고 참 저기서 커피 한잔 먹으면 좋을 텐데. 날씨가 딱 좋은 날씨인데 너무 아쉽다. 그지?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만 외롭게 문을 열었죠. 오늘 뭐 내가 볼 때 미용실은 정신이 없네. 지금 미용실은 사람이 다 꽉 차 있어 보니까. 근데 사실은 지금 봉쇄령이 아예 풀린 건 아니거든요. 이제 봉쇄령을 조금 이제 느슨하게 상점들 열어줘가지고 쇼핑만 해라 또 약간 이런 건데,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많이들 나와서 오랜만에 자유를 좀 즐기는 모습입니다. 지금 보니까 다들 쇼핑하고 손에 뭐 하나씩 들려있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.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, 들고 쌓였을까. 지금 요 앞에 가족도 보니까 좋은 거 샀나 봐. 킥보드 좋은 거 샀나 봐. 그래서 지금 엄마랑 아들하고 같이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보기 좋네요. 지금 걷고 있는 여기가 매년마다 보르도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장소예요. 지금 저 끝에서부터 반대편 저 끝에까지 되게 많은 가게들이 원래는 생기는데 올해는 전면 취소.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뭐 군것질도 하고 이것저것 좀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즐거움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아쉽네요. 또
네, 이렇게 오늘 봉쇄 완화 첫날 시내 풍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답답했었는지 많이들 나와 있었고요.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부터 또 시위하는 사람들까지 주요 시내는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레스토랑, 카페, 바 등은 아직 문을 닫아서 그런지 먹자 골목이나 테라스가 있던 광장은 너무 썰렁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. 아직 프랑스는 하루 만 명 초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아무쪼록 백신도 빨리 나오고 방역도 잘해서 다시 전면 봉쇄하는 상황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